자, 어법상 어색한 부분 어디에요? 28번 저번에 네 개밖에 안 나갔으니까 이건 열심히 하겠지. 자, 우선 28번 어색한 부분 어디에요? 스피킹. 그래, 여기도. 자, 요 두 부분이 얘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치? 병렬로 생각해도 되고. 자, 근데 또 하나 있는데 그 앞에. R. 아니, 앞에 멈춰봐. 앞에. 아, 네. 이거 놓쳤어요, 봐. 댐. 댐이죠, 댐. 자, 데이. 휴먼즈가 댐이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주어가 주어 자신을 가장 높은 형태라고 하니까 댐 셀브즈를 써줘야 돼, 그치? 제기용법이니까 이건 꼭 써줘야 돼요. 강조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죠? 자, 이거 R의 주어는 showing이야, 그치? 네. 이러이러하는 동물을 보여주는 것을 하니까 여기 is가 와야 되겠지, 그치? 딴 거 있나? 이건 없죠? 자, 그 다음에 29번은 관계되면서 생략 부분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생략된 거야? 자, 이거 동사가 아니라 뭐라고 했어? PP죠? 그러니까 뭐야? 위치. 그래, 위치. 자, 얘를 꾸며주는 게 아니라 체크를 꾸며주는 거야, 그지? 네. 그래서 위치나 대 써주고 아가 아니라 이즈가 돼야 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자, 직업에서의 책임감에 따라 이건데 자, 뭔가 끝났어요. 그리고 주어 동사가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관계대명사 얘도 위치나 네. 대 목적격 관계대명사지 얘는 그지? 자, 그 다음에 이거 써놓고 한번 따져봅시다. They are feeling이야. 그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 네. 뭐를이 없잖아, 그지? 그게 그 직업이 되는 거고 직무라고 해도 되고. 자, 30번은 저 페이션트 때문에 됐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페이션트 뜻이 뭐라고? 뭐지? 나? 그때 무슨 약간 아빠랑 이런 거 그러니까 환자니까 뭐가 뭐하다 이렇게 세 외워야 했어. 그러니까 고집이 센? 고집이 센? 약간 비슷하지만 우기다. 좋은 쪽으로 그런 거니까 인내심이 있는, 인내하는 이런 뜻이었잖아. 아. 자, 그래서 가주어 진저죠? 그것이 훨씬, 비옥고 앞에서 멋지니까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뭐하는 게 참는 것이 이거잖아. 인내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오늘도 줄 텐데 이거 복습할 때 꼭 그 해설, 이거 해설지 따로 있잖아, 그지? 그거 보면서 해도 돼요. 보면서 한번 해석을 쭉 써봐. 글씨 이쁘게 안 해도 되니까,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복습할 때 그거로 확인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는 분사구문. 자, 문장은 막 되게 긴 거 선생님이 갖다 놨지만 분사구문만 보이면 그 바꾸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서 분사구문은 어디야? having pp, 콤마 뭐야? 주어, 동사죠, 그지? 그러니까 이 구조가 보여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 as 써주고 그냥, 그죠? 뭐 해석해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자, 그 다음에 뭐 써줘야 돼? 주어, 그래, many researchers니까 영어에서는 명사가 한번 나오면 대의로, 네, 대명사로 받는 게 좋아요. 그래서 대의로 받고. 자, 그 다음에 having pp네. 근데 여기 시제가 뭐야? 과거. 그러니까 과거보다 더 전을 나타내는 거니까 had, sought 해주면 되겠죠. 뭐 long 여기다 써주면 되고. sought가 뭐죠? seek, 그래. 추구하다, 찾다. 예, pp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분사구문이 뭐예요? 주어 동사 앞에 있잖아. 그리고 네. 콤마 ing 있는 거죠, 그제? 네. 마지막 패턴, 세 번째 패턴 3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돼? 앞에는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뒤에 있을 때도 as 써줘도 돼요. 그 다음에 and 써줘도 돼. 네. 알겠어? 자, as를 먼저 해볼까? 그냥 원칙적인 거. 자, as 써주고 주어가 뭐예요? globalization. 그러면 is로 받으면 되겠지, 그지? 네. 자, 그 다음에 alter를 써주려고 했는데 이제 시제 보면 되잖아. 그 has touched, 그지? 자, have pp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얘 원래 alter 뜻은 바꾸다예요. change야, change. 그러니까 이거 현재로 해줘도 되고. 자, 현재로 해주는 게 제일 좋아. 과거로 했어요 혹시? 네. 자, 근데 한번 생각해봐. 세계화가 저 현재로 했어요. 그래요. 알고 했어야지. 자, 세계화가
지구의 모든 사람의 삶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해왔어요? 걸어왔어요. 그래, 터치해왔어. 그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바꿨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능해요. 자, 뭐 했어? 모두. Has, altered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alters도 가능하죠. 그지? 근데 과거를 생각해봐. 과거부터 현재까지 뭔가를 해서 지금 바뀐 거잖아요. 그지? 근데 과거에 바뀌었다면 시제가 좀 안 맞잖아요. 이해돼요? 이거? altered는 애매한 거. 제가 거기서부터 했어요. 여기서부터? 그것이 이제 바꿨기 때문에 글로벌 그게 이제 자, 근데 의미적으로 세계화가 지구의 모든 사람의 삶을 건드렸고, 그죠? 영향을 끼쳤고, 그래서 뭐가 된 거야? 국제관계와 일상생활을 바꾼 거잖아. 그지? 논리적으로 이게 먼저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end면 뭐로 하면 돼요? end면 그래, 얘도 이 써줘도 되는데 병렬이니까 it은 생략해줘도 되겠지, 그치? 요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예요? pp pp, 주어 동사죠? 네. pp, 주어 동사. 자, 그래서 얘도 as 써주고 간디니까 뭐 써주면 돼? he. 그 다음에 PP 앞에는 뭐 생각된 거야? Being. 그러니까 비동사 써주는데 시제가 어제예요. 그래서 아이고 was 해주면 돼. 그죠? 그리고 sentence. 자, 이거 나왔었는데 우리 단어 할 때 sentence 동사 뜻으로 뭐 있어요 지금? 감옥 얘기 나오고 막 이런 거. 다 감옥에서 또? sentence가 원래 문장이잖아, 문장, 명사로는. 네. 근데 동사로는 뭐야? 지금 감옥 얘기 나오는 거. 문장을 만들다. 문장을 만든다. 감옥 얘기 나오는데. 감옥? 감옥. 감옥. 아, 탈출하다. 탈출하다. 뭐죠? 형을 선고하다 이런 뜻이 있지? 받았다. 됐어? 그래서 네. 선생님이 문제 냈었잖아. Sentence to death penalty. 그래서 사형을 선고받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여기 was sentence라고 해도 되지만 엄밀히 말하면 여기는 being이 생겼던 게 아니라 having been이 생겼던 거야. 그지? 그래도 되거든? 그래서 had been sentence라고 해도 돼요. 그지? 왜냐면 풀려난 거보다 이게 더 과거니까. 알겠지? 여기까지 생각해주면 더 좋고. 근데 이렇게 해도 맞아. 틀리진 않아요. 자, 그 다음 요거는 어디에요? 몇 번째 패턴이에요? 두 번째. 자, 두 번째 패턴이죠? 두 번째 패턴. 자, 주어 동사 있고 콤마 사이에 지금 PP가 있는 거잖아요. 그치? 두 번째 패턴. 자, 근데 두 번째 패턴도 어쨌든 as 써주면 돼요. 주어가 뭐야? day. 파타고니아스는 glaciers 네, 그죠? day. 자, 그 다음에 PP니까 뭐 돼야 돼? be. 그러니까 시제 아니까 아 registered 등록하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있을 때는 요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계속조용법으로 할 수도 있어. 계속조용법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콤마 그대로 찍고 아 registering 후 관계대명사의 계속조용법 위치 후예요? 글라시어가 뭔지 모르겠구나. 저거야, 빙하. 아, 위치. 그래, 위치. 그리고 그것은 아, 레지스터드 이렇게 해도 똑같은 문장 구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건 어디예요? 여기네. ing, 콤마, 주어, 동사. 그죠? 자, 근데 얘는 뭐가 있는 거야? 그래, 주어가 같지 않으니까 저기 써놓은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얘도 as 쓰고 machine 쓰고 자, 그 다음에 having pp니까 요 시제보다 더 전이라는 거야, 그치? 네. 현재보다 전이니까 were 그래 were? 근데 taken인데 네. 현재보다 전이잖아. 그럼 과거 그럼 taken이 아니라 뭐가 돼야 돼? have
자, 우선 현재보다 저는 뭐랑 뭐로 생각하면 돼? 현재와요랑. 그래. 과거랑 과거부터 현재 이거 생각하면 되잖아. 해보 PP, 그지? 네. 두 가지 다 표현할 수 있잖아. 우선 현재 완료를 먼저 표현해 봅시다. 현재보다 전이니까 뭐 하면 돼? 머신즈니까 have taken이라고 해도 되고. 그다음 얘를 과거로 표현하면 뭐 하면 돼? 왜 월이 들어? 왜? taken의 과거를 써주면 되지. took를 써줘야 돼. 그지? 됐어요? 얘는 수동태가 아니잖아. 완료지, 완료. 그죠? 됐어요? 네.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건 어디에요? PP. 주어 동사. 아, 콤마 주어 동사야. 자, 근데 얘는 뭐가 있는 거야, 앞에? 접속사를 그대로 써준 거죠? 자, 그러니까 once 쓰고 얘는 as 쓰지 말고. 자, 주어가 뭐야? You. 자, 그 다음에 PP니까 being 생각해주고, 근데 시제 feel이니까 are, 그지? 그 다음에 똑같이 하면 되죠. Be accustomed to 뭔지 알아요? 네. 뭐죠? 자, be used to랑 똑같은 거지? 명사 be used to 익숙하다. 그래,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 다음 거. 자, 그 다음 거 뭐예요? 형용사. 그죠? 자, 형용사, 콤마, 주어, 동사지, 그지? 자, 그러니까 형용사 앞에는 뭐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비동사. 네, 비동사. 그래서 얘도 as 써주고, 주어는 children이니까 they. 그 다음에 시제, are니까 are. confident 해주면 되죠. confident 오늘 뜻 다 맞았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야? 아, 여기가 패턴 not 첫 번째 거. 그래, 여기 주어 동사 있고 여기 콤마 ing죠? 근데 not이 있으니까 한번 신경 써보자고. 자, 앞 문장은 그대로 써주면 되고, 자, 뒤에 있으니까 and나 as 써주면 돼요, 그죠? 근데 not이니까 and 말고 뭐로 써주면 더 나을까? 뭐 뭔가 내용이 반대가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버 써줘도 된다고 했잖아, 그지? 아. 접속사 뭐 end 써도 돼요.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Visitors. 아니, volunteers. 그러니까 day. 이에 버 쓸 때는 생각해줘도 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 한 번에 하기 까딱스러우면은 빼놔. 자, 그럼 mind가 동사니까 뭐야? mind. 그지? did잖아.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해주면 돼요? 부정. 그래, 부정해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didn't mind 해주면 되겠죠. 그죠? 실수하지 않게 아는 친구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자, 오늘은 두 페이지 아니, 책 유닛 두 개 나갈 거니까 스피드하게 해봅시다. 스피드. 왼쪽이에요. 자, 페이지 36페이지 책으로는 자, 근데 여기 제목에 뭐라고 돼 있어? 자, 명사절이 주어인 거죠? 네. 자, 주어 자리 다시 한번 따져주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자, 명사가 들어간다는 건 명사구, 명사절 다 들어간다는 거잖아. 자, 명사구는 뭐밖에 없어요? 초보정사랑 동명사. 명사절은 크게 세 개. 대. 접속사, 대, 주어, 동사.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뭐? 의, 주동. 그 다음에 if나 whether 주어 동사. 근데 이제 주어 자리에는 if를 쓸 수 없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의주동에 뭐도 포함되는 거야? what. 그래서 what은 무엇이라고 하면 의문사로 보면 되고,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면 관계대명사로 보면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포함되는 게 뭐야? 무슨 ever ever 붙은 거 있잖아. 그치? 복합관계사도 요게 다 어순한 의주동이에요. 알지? 그러니까 요거를 잘 생각해주면 되겠지. 자, 그래서 이제 자, regard A as B가 뭐야? A를 B로 여기다. 여기다. 자, 근데 are regarded로 표현됐네요. 그래서 as가 바로 나온 거지, 그지? 수동태로 표현됐으니까. 자, 그럼 뭐뭐라고 여겨지는
것은 하면 되지. 왓은 무엇 또는 뭐뭐 하는 것 자연스러워 하면 되니까. 자, 오늘날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자, irrational activities. 자, 비합리적인, 비이성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것들. 자, search as 직독직해 할 때는 뭐야? 예를 들면 뭐뭐 같은. 자, 이 비이성적인 활동이 예를 든 게 뭐예요? 마술. 마술. 자, astrology. 뭐예요? 그 점성학. 아, 그 막 그 뭐죠? 구슬 가지고 막 하는 그거. 별, 별. 별자리. 그지. 별자리 보고 막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알케미가 뭐냐면 금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철관. 아니, 금 만드는 거 뭐지? 금 만드는 거 뭐라고 그러지? 연금술. 그래, 연금술. 아, 연금술이 금 만드는 거예요? 연금술에서 발달한 학문이 뭐야? 연금술? 금을, 자, 예전이나 지금이나 금은 되게 귀중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금을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섞어보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이 연금술에서 발달한 학문이 뭐예요? 약간 신소재공학과? 그렇지. 화학이지, 화학. 알겠어? 뭔가 금을 만들려고 막 이것저것 섞다 보니까 거기서 지식이 살고 화학이 발전한 거야. 알겠지? 자, 이런 것들이죠? 자, 근데 봐봐. 이런, 뭐야 이거? 마술, 점성학, 그리고 연금술 같은 오늘날에는 비이성적인 활동으로 여겨지는 것들은 이거잖아.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하면서 살짝 이거 뭐지? 라고 한번 해야 될 게 있어. 자, 원래 what은 무슨 취급해요? 단수. 단수. 근데 여기도 R로 했고 여러 개를 했으니까. 그죠? 활동 드리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도 뭐가 온 거야? R.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특이한 거니까 학교 시험에서도 만약에 이런 게 나오면 할 수가 있는 거야.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은 were practiced, 왜 됐다? 자, 실행이 되었다고 또는 연습이 되었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거예요. 자, 근데 whose 나왔어. whose. 그지? whose 나오면은 해석 잘해야 되죠? 네. 자, 여기 어쨌든 얘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뒤에가 완전한, 내용적으로 완전한 문장이 오니까 뒤에 거 먼저 해석해봐. 과학적인 credential. credential 뭐였지? 자격. 과학 자격이 leave no doubt이에요. 자, 어떤 의심도 남기지 않는다. 자, 과학적인 자격이 의심이 없대. 그럼 뭐야? 과학적 자격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그래, 의심이 없다니까 있다는 거잖아. 그치? 과학적인 자격이.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야? 과학적인 자격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람들에 의해 실행이 되었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금술을 누가 했다라는 거야? 과학자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그지 같은 건데. 자, as to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세요. 뭐뭐에 관해서 라는 접속사야. 자, 뭐에 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었대? 그들의 합리성에 관해서.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작 뉴턴 알죠? 만류일러. 자, 아이작 뉴턴은 자, one of the most famous alchemists. 자, 뭐예요? 원어보다 최상급 복수명사, 가장 유명한 연금술사 중에 하나였대. Of all time. 뭐 여태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작 뉴턴도 연금술을 연구했대잖아. 쟤는 물리학도 하고 화학도 하고. 옛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 했죠. 천재들이었으니까. 지금은 여러 개를 못하지. 그지? 왜냐면 너무나 이게 학문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자, 얘도 후레버 있지만 어쨌든 어수는 뭐야? 의주 동의네. 그지? 후가 의문사이면서 주어니까. 자, forever acquire knowledge. 자, 지식을 획득하는 누구든지. 자, 그러나 뭐하는? does not practice it까지가 주어져. 자, 그것을 실행하지, 네, 실행하지 않는 누구든지. 자, 여기서 그것이 가리키는 건 뭐야? 그래, knowledge, 지식. 자, 걔는 뭐래요? 자, 이때 as는 like랑 비슷한 뜻으로 쓰였어. 자, be like는 뭐야? 뭐뭐와 같다 이거죠. 자, 그런 사람과 같아. 어떤 사람? 자, flows but does not sow. 자, 밭을 갈지만 씨를 뿌리지 않는 사람과 같다 이거겠지, 그지? 이건 똥 닦고 똩을? 네? 똥 싸고, 똥 싸고 똥을 안 닦는 거랑 같다 이런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라이, 아, 오늘 레이드 다 맞았어요?
레이 레이드 단어에? 아니 현재로 생각. 거기 그래서 선생님이 yesterday까지 써줬어. 아니 그니까요. 자 그거 한 번은 외워야 돼. 알지? 내신 때 수능 때는 안 나오지만. 자 그러면 여기도 lies예요. 그러면 얘 얘만 보고는 뜻이 두 가지로 할 수 있는 거지. 거짓말하다 또는 놓다. 있다. 있다. 그지? 놓다가 아니라 자 있다가 되는 거죠. 자 우리 뒤에 있는 것. 자 그리고 우리 전에 있는 그래 전에 있는 것. 자 before가 시간상으로는 전이지만 위치상으로는 앞이란 뜻도 있다고 그랬지.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자 지금 A and B니까 여기 아 온 거지. 네. 자 둘 다 왓절이고 자 tiny matters 작은 문제들이래요. 자 얘도 콤마는 안 찍었지만 콤마 찍어도 돼. 분사 구문이야. 그죠? 자 뭐랑 비교해서 자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비유적으로 시인이 했어. 자 비유적으로 우리 뒤에 있는 건 뭐야? 뭐 미래? 우리 앞에 있는 건 과거.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래. 우리 안에 있는 거 이걸 뭐 현재라고 해도 되고 그죠? 어, 우리 내면이라고 해도 되고. 뭐야? 문학과. 자 그다음 34번. 자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죠. 자 someday is a disease. 자 언젠가 나중에 이런 말은 뭐다? 병이야 병. 어떤 병이에요? 자 take your dream to the grave. 자 너의 꿈을 어디로 데려가는? 그래, 무덤으로 가져가는 질병이기 때문에. 자 whatever you consider important to you. 자 whatever 나왔죠? 근데 얘도 what이야 그지? 어수는 뭐야? 의, 주, 동. 자 너가 뭐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요하다. 그래 너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무엇이든. 그리고 you want to do eventually. 자 너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무엇이든. 여기까지가 주어져. 자 is worth doing. 할 가치가 있다. 자 그러니까 뭐하래? Just do it. 그냥 하래. 그래 나이키죠? 네. Just do it. 그냥 해. 자 그리고 correct course. 자 뭐야? 그 방향을 수정해라. Along the way. 그에 맞춰서. 미루지 말라는 거야. 미루지 말라는 거야. 알겠어? Immediately 하라는 거야. 자 이번에 왜더 나왔네. 자 여기다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if x. 자 주어 자리에 올 때는 인지 아닌지일 때 if는 쓸 수 없다. 그죠? 자 extra territorial이 뭐예요? 외계. 어. 자 이 terrestrial이 뭐냐면 영토에 이런 뜻이 있어. 근데 영토 밖이야. 그러니까 외 그래 지구 밖. 그래서 외계의 거야. 자 외계 생명체가 실제로 지구 땅을 터치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 has been a burning question. 자 불타는 질문이었대. 엄청 핫한 질문. 그래. 그래서 우리 불타는 감자라고 하죠? 아 불타는 감자가 아니라 뜨거운 감자.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뭐야? 감자. 뭐이 그런 말이 많은. 이런 무식한 자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 뜨거운 감자라는 표현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뜻이죠. 알겠어? 똑같은 비슷한 뜻으로 쓰인 거야. 뜨거운 감자. 예진이가 이쁜지 안 이쁜지는 뜨거운 감자다. 그쵸 그쵸. 그래. 뭐 그쵸야.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표현인데. 알겠어? 자 얼마 동안 자 거의 as long as 뭐뭐만큼 긴 시간 동안이죠. 자 뭐만큼 자 인간이 별을 볼 수 있는 만큼 긴 시간 동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시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문법 문제로 나온다고 그랬어. 여기 has been을 썼어요. 네. 문법 문제로 나올 수 있을 때 자 has been을 썼다는 건 힌트가 for잖아. for 동안 그지? 그지? 어. 동안이니까 시제 힌트가 나오는 거죠. 근데 왜 감자예요? 어, 그것까지는 모르겠어. 뜨거운 감자가 이거잖아. 뜨거운 감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예진이가 이쁘냐 안 이쁘냐. 그렇게 이뻐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이뻐 안 이뻐 이렇게 된다 이거지. 그래서 뜨거운 감자라고 표현하잖아. 선생님은 안 이쁘다. 선생님 손 화상을 입는
한이 있어도 안 이쁘다에 지고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예린아! 예린아 딥슬립 한다. 예린이 딥슬립. 저세상 갈 것 같지? 엽떡을 조금만 먹어야지 많이 먹으니까 배부르고 졸립지. 자, 36번 볼게요. 자, 컨트로버시가 아까 그거네. 논란. 그죠? 자, presidential election of 1860. 자, 1860년에 대통령 선거의 논란이죠? 네. 자,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ctions in American history. 자, 미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 어, 그러면 이거 뭘까요? 콤마. 동격이죠, 동격. 그지? 자, 미국 역사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 중에 하나인 이 1860년 대통령 선거죠. 그지? 자, 그거의 논쟁은 뭐였다? Be associated with 뭐뭐와 관련이 있었다. Slavery, 노예제도. 그죠? Slave는 노예고, RY가 붙으면 노예제도를 말하는 거야. 이제 자, who would be given the power? 자, 누가? 그래, 힘을? 그래, 힘을 주는 거야, 받는 거야? 그래, 권력을 받을지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자, 뭐 할 힘이에요? 그래, 역사를 바꿀 권력을 누가 받을지는, 여기까지가 주어지? 자, 뭐였어? 그래, 유권자들의 손에 있었다, 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이거, 나왔네. with 목적어 PP.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든 것이 준비 된 채로. 뭐 되면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면 돼. 분사 구문이야. 자, 모든 것이 준비될 때, 준비되면. 자, when constructed the new housing area. 자, 새로운 거주 지역의 건설이 시작한다. 그래. 언제 시작할 지의 주 동의죠. 자, 새로운 거주 지역의 건설이 언제 시작될지는 달려있다. 자, 뭐에 달려 있대? 의 주 동의죠. 그죠? 그 그래. 얼마나 빨리? 자, 그 회사가 얼마나 빨리? 자, 합의에 이르는지에 달려 있어. 자, 누구와? 로컬 지역 주민. 그래, 지역 주민들과. 거주자. 네. 자, 그다음에 리치는 수능에서 안 나오지만 지금 뒤에 투 같은 거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자, 이거 내용 알죠? 자, enter into the room. Mary with Jane. 그 다음에 discuss about the issue. 자, 우리말로 해석하면 어때? 그 방으로 들어가다. 제인과 결혼하다. 그 이슈에 대해 토론하다. 그지? 자, reach to the beach. 해변에 도착하다. 자, 근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자연스럽지만, 요런 거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지? 수능에선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선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남한국어 기출문제 보니까 나왔었어, 옛날에. 근데 이런 거 내면 안 돼요, 요즘에. 근데 내신이니까 나올 수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체크만 해주세요. 가볍게 봐주세요. 자, 38번. 자, IQ 테스트가 못할 때 is scored. 점수가 매겨질 때. 자, how의 주 동의죠? 자, 시험 본 사람의 점수가 어떻게 비교되는지. 자, 뭐해? The standard deviation, 표준 편차래요. 자, 그리고 또는 뭐에? Average. 평균 스코어예요. 자, 누구의? All test takers. 그죠? 네. 자, 여기까지가 주어고 의주동이 주어니까 뭐 온 거야? 동사 is가 온 거죠? 그치, 단수 취급이니까. 자, 그것은 뭐다? Main focus. 주요 초점이다. 이거지. 그치? 자, 그래서 선생님도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이 요즘은 IQ 테스트 안 보잖아, 그지? 네. 선생님 때는 봤어. 학교에서도 보고 선생님은 학원에서도 막 보고 그랬어. 근데 이제 그게 저거래요. 평균하고 표준 편차를 비교해서 IQ 테스트를 매긴대. 왜냐면 IQ 테스트 문제는 항상 어때?
업그레이드. 다를 거 아니야, 그지? IQ 테스트 문제는. 근데 IQ가 뭐예요? 똑똑한지가 아니지 않아요? IQ는? 아, IQ를 자체로 보는구나. 자, 원래 IQ 테스트는 이제 머리가 얼마나 좋으냐. 그거. 태생적으로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자라면서 어떻게, 얼마나 좋아졌냐, 이렇게를 하는 거예요? 그건 모르겠어요. 좋아지기도 하나 봐. 왜냐면 문제를 풀거든, IQ 테스트 할 때. 그래서 막 공간. 수학 문제 이런 거란 거예요? 수학 문제는 아니에요. 도형 막 그러니까 지식이 없어도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 수학, 그러니까 수학 공식 같은 거 몰라도 그런 거 몰라도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간단한 건데 머리를 써야 돼. 그래서 공간지향력도 있어요. 선생님 공간지향력이 되게 좋았었거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도형이 있어. 이 도형을 폈을 때 평면도는 뭐냐. 이런 거 막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야가. 그리고 IQ 몇 점짜리까지가 143가? 여기까지가 그거잖아, 멘사. 150 아니에요? 선생님도 150인 줄 알았는데 143가 그러더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와, 이 새끼는 진짜 이해력이 좋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까지 정말 똘똘하다 한 놈이 하나 있어, 하나.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와, 이 인간은 진짜 이해력이 좋다. 근데 걔가 멘사 시험 봤었대. 근데 계속 142가 나왔대. 그래서 떨어졌대. 그래서 한 번 더 볼래요 했는데 똑같이 142가 나왔대. 그래가지고 멘사에 떨어졌대. 아, 정말 똑똑했지만 수능 점수는 별로 안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뭐예요? 노력, 알겠지? 그러니까 머리가 좋다고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건 아니야. 플러스가 있어야 돼, 플러스. 그 친구가 선생님한테 고1 여름에 왔어, 여름에. 이제 미술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고1 여름에 왔는데 그 뭐지? 해부 동사도 몰랐었어요. 해부 동사도. 알겠어? 그리고 히스토리가 있어. 똘끼 히스토리. 그러니까 그 전에 학원 다니는 데서 이렇게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중학생이었는데 뭐 초등학생이랑 수업을 같이 듣게 했었나 봐. 영어를 하도 못하니까. 기초가 없으니까. 근데 거기 이제 그 데스크 선생님이 계시잖아. 데스크 선생님이 맨날 그냥 가만히 있더래. 그래서 학원비를 이 또라이가 100원짜리로 바꿔서 데스크 선생님이 갖다 줬대. 이거라도 세고 있으라고. 또라이죠, 또라이. 아, 근데 머리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이해력이 정말 좋아.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해부동사를 모르는 애를, 근데 이해가 좋으니까 진도가 되게 빨랐어. 그래서 따다다다다 나갔어요. 그래서 해부동사를 모르는 애를 우선 해석을 잘하게 만들어놨어. 해석을 잘하게. 알겠어? 자, 그리고 그때쯤에, 이제 고2 때쯤에, 선생님 친구 중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제일 되게 똑똑한 놈이 있어. 그리고 고대 국문학과 나왔어요. 지금 회사 다니는데 선생님이 그때 선생님이 이제 학원 하면서 이렇게 주말 동안에 애들 좀 특강 좀 해줘라 해가지고 쇼핑을 했어. 회사를 다니고 있었지만. 근데 정말 똑똑하고 잘 가르치거든. 고대 국문학과에 고대 응원단 출신이야. 그러니까 뭐 발표 이런 거 잘하지. 똘똘하고. 그래서 걔도 와가지고 이제 그 수업도 듣고, 국어. 걔는 국어, 선생님은 영어. 근데 이 인간이 머리가 좋잖아. 국어 수업을 듣고 나서 금방 1등급이 나왔어요. 모의고사에서. 우와. 그러니까 이 새끼가 나한테 이제 컴플레인을 하러 왔어. 컴플레인. 선생님, 이제 국어는 알겠대. 어떻게 하면 1등급 나오는지 알겠대. 왜냐면 국어는 우리말이니까 외울 필요는 없잖아. 그치? 이 인간은 이제 머리가 똘똘하니까. 그리고 좋은 교육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최상위의 공부법으로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나한테 이제 컴플을 한 거야. 아, 영어는 왜 안 나오냐. 등급이. 3등, 그때 3등은 나왔나? 3등도 잘 나오는 거지. 그때는 절대평가가 아니니까. 상대평가니까. 근데 선생님이 그랬어요. 야, 너 해부동사도 몰랐는데. 자, 지금 너 단어만 찾으면 해석할 수 있어, 없어? 이때.
그러면 해석하면은 문제 맞출 수 있어 없어 이때. 그럼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단어 외워야 돼. 단어 외워야지 이 새끼야. 너 단어 안 외우니까 귀찮다고 안 외우니까 등급이 안 나오지. 그죠? 그렇게 했더니 그렇네요 하고 가더라. 근데 실제 수능 때는 잘 안 나왔어. 이게 수능 때 뺀질이거든. 그럼 어디가 되었어요? 근데 미술하고 오히려 관계가 없는 데 갔어. 무슨 그 게임 같은 거 만드는 데 있잖아. 그런 거 한다고 갔어. 뭐? 돈 많이 벌겠다. 만들어야 돈 많이 벌지. 만들어야. 게임을 만들어야. 알겠지? 선생님 대학교 때 그 형이 하나 있었어. 형. 근데 그 형은 우리가 대장이라고 부르던 형인데 형 선생님이랑은 아주 직접적으로 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 이것저것 막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 말아먹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때 했던 게 그 천일염 사업을 살까지 했었어요. 천일염. 그래서 그 전라도 무슨 섬에 이렇게 땅을 사가지고 이 천일염 그때 한참 천일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천일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파는 거야. 수출도 하고 고급지게 만들었어. 그래서 여기 이제 선생님 대학교 이제 선후배들이 몇 명 끌려갔지. 나도 끌려갈 뻔했는데. 나는 그때 이제 나는 안 해. 나 아직은 돈 안 줘. 나 공부할래. 그리고 안 갔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했는데 결국에. 근데 그러다가 무슨 이제 사업한다고 어디 게임 만드는 형 이 대장의 형들이 있어 또. 그럼 게임 만든다. 근데 지금은 게임 만드는 거 와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그냥 찐따들이야 찐따들. 알겠어? 한참 전이니까. 근데 지금 싱가포르에 살아요. 100억 건물 하나 있고. 게임을 하나 만들었대 뭔가. 근데 이 사람이 만든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거기서 뭐 했어? 신부름. 야 라면 좀 끓여와라 그러면 네. 라면 끓여다 주고 그러다가 지분을 받은 거야. 지분. 근데 그게 100억이야. 그 게임이 대박이다. 무슨 게임인지 선생님 게임에 관심이 없어서 그 게임이 뭔지 모르겠는데. 어떡하지? 그래서 선생님 사촌동생 선생님 사촌동생도 선생님 사촌동생도 그 미술 쪽을 했어.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지금 약간 반 백수처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고모가 야, 저 새끼 아직도 지금 저러고 있다. 그런데 선생님 그랬어. 이 얘기 해주면서 고모 좀만 참아. 만약에 대박 나면 100억대 자산가가 될 수 있다고 선생님이 그랬죠. 이 친구들도 저기 뭐야 열심히 돈 벌어서 주식 같은 거 해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거 하지 말고 주식 같은 거 해서 돈도 많이 벌어. 뭐 하다가 이거 얘기가 나왔죠? IQ. 자, 39번. 자, 뭐를 평가할 때야? 직업 기회를 평가할 때. 자, 이것도 뭐예요? ing, 콤마 주어 동사네. 그치? 근데 뭐 써준 거야? 접속사 써준 거야. 분사 부분이에요. 그죠?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이거 주어는 의주동이잖아. 그러면 이거를 원래대로 바꿀 때는 is을 써주는 거예요? 주어로? 누가 직업 기회를 평가할까? 너잖아, 너.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공식으로는 is을 써줘야 되지만 얘는 주어가 유지어 유. 그지?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가, 그래서 그지 같은 거지. 그지? 수학은 공식으로 딱딱딱딱 떨어지지만. 그지? 언어는 그때그때 달라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분사 구문인데 바꿔라 했을 때 그냥 이거대로 그냥 있을 쓰면 안 되지. 해석을 안 해보고. 그죠? 자, 그래서 너가 직업 기회를 평가할 때는 자, 뭐가? How much variety there is. 자, 얘가 의죠?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there is 자 있는지 자 그리고 원래 there is는 주어 동사가 아니에요. 문법적으로는 얘를 부사라고 해. 유도 부사. 근데 이 의주동 같은 거 바꿀 때는 얘를 그냥 주어로 취급을 해. 알겠어? 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지 뭐에 in the task 그 업무에 자 뭔가 끝났는데 뭐 나왔어 갑자기 주어 동사 나왔죠? 그럼 이게 목관대 생각된 거지? 자, 너가 하게 될 업무에 얼마나 많은 다양성이 있는지가
에즈 원급 에즈네. 그럼 뒤에 거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뭐만큼? 셀러리. 셀러리맨. 월급. 그래, 월급. 그리고 워크로드. 업무량. 알지? 그거만큼 중요하다. 우리 친구들도 저기 뭐야. 이제 한 한 6년 정도 뒤면 뭐 걱정해야 돼요? 취업. 그치? 죄송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말하는데 선생님도 선생님은 재수를 하고 싶었어. 알겠어? 근데 그때 뭐가 터졌다고 그랬죠? IMF. 그래서 엄마가 야, 재수 이게 뒷바라지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재수 안 하고. 그리고 선생님 근데 그때 만약에 내 친구가 재수하자 그랬으면 재수를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냐면 선생님도 예진이 같은 생각을 했거든. 아씨 남들보다 1년 더 해? 1년 늦어져? 그리고 그거보다 더 앞선 생각은 뭐였는지 알아? 되게 유치했지만 지금은 알지만 야씨 나랑 동갑인 애들한테 내가 선배라고 불러야 되고 나보다 한 살 어린 새끼들이 나하고 막 야야거리고 어우 짜증나 그 생각도 했어요.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 100년 살 거야. 100년 앞으로 80년 살아야 돼요. 그죠? 그 80년 중에 남들과 1년? 별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가 생각하는 좋은 대학 가보잖아? 그러면 재수, 삼수 되게 많아요. 사수, 오수는 별로 없는데 그런 건 별로 없는데 재수, 삼수는 많아. 특히 재수는 진짜 많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물어보는 게 뭔지 알아? 현역이세요? 라고 물어봐. 선배들이 현역이 뭔 말 하는 거야? 바로 들어왔냐? 그래, 바로 들어왔냐? 아니면 재수했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선생님은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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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선생님 왜냐면 저기 뭐야 이게 초등학교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선생님 얼짱이었으니까 중3 때 얼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되게 눅수그레 하잖아. 그러니까 선배들이 현역이세요? 라고 그래. 현역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수, 삼수 그 뭐야 내가 목표로 하는 대학 가기 위해서 하는 거는 근데 힘든 과정이야.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걱정하지 마. 남보다 1년 늦어지고 2년 늦어지고 이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열심히 하면 조기 졸업하면 돼. 대학교에서 조기 졸업할 수 있습니다. 자, 40번. 근데 지금은 재수생 하면 안 되지. 그치? 바로 갈 생각을 해야죠. 지금 열심히 해서. 근데 열심히 했는데 아깝게 떨어졌어. 그러면 해도 돼. 자, 최고의 로켓 라운치 사이트예요. 그죠? 자, 최고의 로켓 발사 장소야. 자, 그거는 텐드투 모모인 경향이 있대. 자, 뭐? 자, 멀리 있고 트로피컬 로케이션이야. 멀리 있는 열대 우림 지역에 있는 경향이 있대요. 자, 로켓 발사대가. 자, 데스 이하라는 것이죠. 접속사. 자, such places are often among the world's poorest. 자, 뭐야? 자, 그런 장소들이 또한 종종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에 하나에 있다라는 것은. 자, 지금 접속사 주어 동사지? 자, 그래서 얘도 단수치만의 기부죠. 자, 뭐를 준대? 자, 많은 이 발사대에 뭐를? 자, 인투이티브가 뭐죠? 인투이션. 인투이션 뭐야? 직관. 자, 직관적인이라는 뜻이 뭐라고 했어? 한 번에. 그래, 한 번에 딱 알아보는 거, 통찰력, 그죠? 자, 근데 카운터는 뭐예요? 반대잖아, 반대. 그지? 그러니까 반직관적인 느낌을 준대. 어, 그게 무슨 말이야? 반직관적인 느낌을 준다는 게. 자, 설명해 주는 거죠, 땀땀이가. 자, 수십억 달러, 뭐해? Futuristic machinery. 자, 미래지향적인 기계의 수십억 달러야. 자, 뭐하는? Rising up over rainforest and shanty town. 자, 열대우림 그리고 판잣집 마을 위를 올라가는 수십억 달러의 미래 기계죠. 그치? 그러니까 지금 뭐가? 로켓 발사하는 거 돈도 많이 들고 뭐야? 첨단 기술을 쓰는 거잖아. 근데 이 발사대가 어디에 있대 주로? 열대우림.
그래 못 사는 곳에 있대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떻다는 거야? 되게 아이러니하다 그런 말이죠. 그지? 그래서 이 반직관적인 느낌을 준다라는 게 그거지. 그지? 직관적으로는 이런 거 어디 있어야 돼? 막 되게 선진국. 그래 선진국, 뉴욕 이런 데 있어야 돼. 근데 왜 이런 데 있을까요? 엄청 소리도 크고 막 불리해 보일지. 그래 위험하니까. 그죠? 지금은 로켓 발사하다가 터지는 경우 별로 없지만 초창기는 어땠어요? 올라가다 막 터지고 그러잖아. 그럼 거기 위험하고 그래. 자, 그 다음에 이거 복습할 때 어떻게 하라고? 네, 내신 시험범위처럼 공부하세요. 문장 구문 꼼꼼하게 단어도 다 꼼꼼히 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제목을 보면 주어드에 수식어구가 여러 형태가 있는 거래요. 그지? 자, 그래서 원래 우리가 주어 동사가잖아. 근데 주어는 명사니까 명사를 꾸며주는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있지, 형용사. 그지? 자, 근데 형용사가 보통은 앞에서 꾸며주지만 간단한 거는 어쩌고저쩌고 뒤에서 꾸며주는 경우가 있잖아. 자, 그래서 형용사 구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투부정사가 있지? 투부정사가 뒤에서 앞에서,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며주잖아. 자, 그 다음에 형용사 절이 뭐예요? 형용사 절? 위치. 그래, 위치. 그러니까 관계사. 그치? 관계사 절을 우리가 형용사 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어떤 주어, 근데 어떤 주어? 이러이러한 주어는 동사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지는 거예요. 알지? 자, 그럼 해봅시다, 이것도. 자, 이거 처음에 간단한 거지만. 자, 프로포넌트야. 자, 어포넌트 알아요? 어포넌트. 어포즈. 그래, 반대하다. 그래서 어포넌트는 반대하는 사람들이야. 자, 근데 프로는 뭐야? 프로. 그러면 찬성하는 사람이야. 찬성하는 사람들. 알지? 지지자들. 자, 뭐의 지지자들이야? 자, 정부. 경제. 그래, 경제 정책의 지지자들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얘가 주어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전치사 구가 뭐 해주는 거야? 앞에 있는 거 꾸며주는 거죠. 자, 그래서 주어가 어퍼넌트니까 동사 뭐인 거야? argue. s 안 붙고, 그죠? 자, 주장한대. 뭐라고 주장한대요? 근데 주어 동사 나오네.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위치. 주어 동사. 대, 접속사 대 생각된 거죠? 대리아라고 주장한다. 자, 그 정책이 뭐라고? Play a important role. 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주장한대. 자, 어디에서? 국가의 경제 성공에서. 그죠? 자, 콤마 웬, 그리고 그때. 그지? 자, 뭐 할 때? 증거인데 어떤 증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 지지하는 증거가 is seen. 얇다. 그러니까 증거가 얇다니까 뭐야? 증거가 빈약하다 이거죠? 자, 증거가 이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을 한다는 거야. 그지? 자, 여기도 이거랑 똑같은 구조죠. 주어야. 근데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며주잖아. 그죠? 그러니까 주어가 길어지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자, 우리 관계사에서 배운 거 나와. 자, 더 어린 사람들이야. 자, 뭐 하는? Learning foreign language. 외국어를 배우는. 자, 지금 이거 뭐 해주는 거예요?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지. 네. 자,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Which. Who. 네, 사람이니까 who 또는 that. 아, 생각된 거죠? 자, 그 다음에 ing가 꾸며줄 때는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도 생각해주지만 모두 하나 생각해주라고 그랬어. 자, who run 이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요 선생님이 저거 써주는 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저걸 저렇게 바꿔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저것까지 생각을 해주세요. 자, 외국어를 배우는 더 어린 사람들은 자, 전형적으로 typically 자, fluency가 유창함이에요. 자, 유창함을 얻는데 더 쉽게 누구보다? 늙은. 자, 그래. 더, 그, 늙은이들보다. 자, 그러나, 대어리지 대어라. 많은 성공적인 성인 학습자들이 있대요. 네. 자, 어떤 학습자들이야? 얘도 지금 뭐가? ing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죠. 그럼 여기도 뭐 생각된 거야? Who are.
포, 런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죠. 그죠? 자, 뭐 하는? 언어를 배우는. 뭐를 통해서?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 유치원생이 미국에 갔어. 그럼 걔는 막 문법 이런 거 배우면서 영어 배울까요? 아니야. 그냥 우리나라 언어 배우듯이 배우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어른이 외국에 갔어. 미국에 갔어. 그러면 걔는 뭐 해야 돼요? 의식적으로 해야 돼요. 그죠? 문법도 배우고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 테솔이라는 게 뭐야? 테솔. 테솔이. 자, 그래서 예전에는 막 논문에 그런 게 있었어. 외국어는 외국어처럼 배워야 된다고. 그래서 한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문법을 약간 등한시한 적이 있어요. 문법, 중학교, 고등학교에도 문법 배울 필요 없다고. 자, 근데 그게 그 흐름이 바뀌었어. 왜냐? 유럽 애들은 그렇게 배워도 돼. 왜? 체계가 비슷하니까. 근데 비영어권 있죠? 우리나라나 일본, 중국 같은. 그런 데는 그렇게 못 배워. 성인이 돼서는. 그러니까 나이가 차서는. 근데 그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논문상으로 10살이에요. 10살. 한마디로 보면 10살 때 외국에 가잖아? 그럼 네이티브야. 네이티브가 될 수 있어. 근데 10살이 넘어서 가면 그때부터 네이티브가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10살 이후부터는 우리는 비영어권에 사는 사람처럼 영어를 배워야 돼요. 그래서 문법을 저 등한시하면 안 돼. 알겠어? 그래서 이제 그 풍토가 바뀐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3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미 네이티브는 물 건너갔어요. 알겠어? 그러나 할 수 있어. 알겠지? 아, 근데 발음은 네이티브처럼 안 돼. 그 원어민처럼 영어를 되게 잘하고 외국어를 되게 잘할 수는 있는데 발음은 네이티브처럼 안 돼. 발음은 아마도 티가 나. 그러니까 표현 같은 거는 네이티브처럼 할 수 있지, 그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잖아. 외국인인데 한국에 와서 막 사투리도 잘 쓰고, 그지? 로버트 할리 그 저기 뭐야 그 범죄가 드러나서 좀 그렇지만 사투리 잘 쓰잖아, 그지? 근데 그 딱 들어보면 뭔가 한국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게 있다. 잘 그래도 다 될 수 있어요. 그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43번 딱 보세요. PP 콤마 주어 동사지, 그치? 그럼 뭐야 이거? 분사 구문. 자, 트리거가 뭐예요? 방아쇠. 근데 동사니까 뭐야? 방아쇠를 당기는 거지, 그지? 방아쇠를 당기는 게 뜻이 뭐예요? 시작하는 거, 촉발하다 이런 뜻이지? 자, 낮은 혈액 속의 칼슘 수준에 의해 촉발돼서 세포인데 어떤 세포야? 오이스토클라스트, 뭐 파골세포라고 불리는 세포는. 자, 여기도 PP가 뒤에서 꾸며주니까 여기 뭐 생각된 거야? Which are. 자, 이 세포는 자, breakdown, 분해하다. 자, 뼈를 분해한대. 칼슘으로. 그래, 뭐 하기 위해서? release 나왔네요. 방출하다. 네, 배, 뭐, 이렇게. 내보내다. 칼슘을 내보내기 위해서. 어디로? 피로. 그죠? 근데 또 분사구문 또 써있어. 뭔가 끝나는데 콤마 찍고 뭐 썼어요? ing. 그지? 여기도 분사구문이지? 자, 그리고 잠재적으로 뭐를 이야기한대? bone mass reduction. 뼈 질량 감소를 야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구조. 자, 그 다음에 44번. 자, 오거니제이션이야 뭐예요? 조직. 근데 어떤 조직이야? PP죠? 조직은 만들었다가 아니야? 왜? 여기 뭐가 있어요? 동사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PP가 뒤에서 꾸며주는 거네.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위치. 그래. R. 그죠? 현재니까. 자, 조직인데 어떤 조직이에요? 자, knowledgeable. 많이 알고, 그지? 지식을 네. 많이 있는. 그리고 committed. 헌신적인 community of users. 자, 사용자 공동체. 그죠? 많이 똑똑하고 헌신적인 사용자들의 근거에서 만들어진 조직은. 자, 종종 대디아라는 것을 발견한대, 접속사.
자, 뭐가 굿 아이디어가 어디로부터? 자, 멤버십 베이스로부터 온다라는 아. 것을 발견한대요. 그지? 자, 어떤 베이스야? 근데 그 멤버십 베이스가 또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그죠? 자, 뭐에 대해서 빠른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야? 웨더 나왔네. 새로운 서비스가 work 그래, 작동할지 안 할지 아니면 효과가 있을지 아닐지. 그죠? 자, 그 다음에 45번. 자, 어떤 것인데 어떤 거야? contribute to 그래, 뭐뭐에 기여하다. 자,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든. 자, 뭐하는 동안? 식사하는 동안. 자, 그것은 interfere, 방해할 수 있대요. 뭐를? digestion of food, 음식의 소화를. 자, 근데 지금 이거 해석해보니까 이거 뭐로 바꿀 수 있을까? anything that은 스트레스 what에다가 뭐 하나 더 붙여야 돼. 자, 지금 해석 어떻게 했어? whatever. 그래, 스트레스에 기여하는 어떤 것이든 했으니까 whatever로 바꿀 수 있겠죠? 그지? whatever. 자, 그 다음에 46번. 자, when you read advertisement. 자, 우리가 뭐 할 때? 광고를 읽을 자, 때. 광고를 읽을 때. 인사랑? 자, 우리는 보통, 자, 이거 take for granted. 뜻 뭐죠? 당연하게. 그래, 뭐뭐를 당연하게 여기다. is은 가 목적어고, that은 진 목적어지. 그죠? 알아야 되는 수거야. 자, 우리는 대디아를 당연시 여긴대. 자, 대디아가 뭐예요? 자, 어떤 비교. 어떤 비교야? They make. 그들이 만드는 비교죠. 누구랑? Rival companies. 자, 그래. 그 경쟁 회사한테 하는 비교는. 자, 뭐다? Not necessarily 해서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이거는 그냥 수거처럼 외우라고 했잖아. 네. 반드시.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안 돼. 반드시 뭐뭐인 건 아니다. 그래서 부분부정 해석해줘야 되지? 자, 반드시 뭐한 건 아니래요. 공정하고 스퀘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원래? 스퀘어. 그래, 정사각형. 그치? 자, 근데 여기서 fair랑 비슷한 뜻이에요. 자, 스퀘어는 어때? 네모 반듯하지? 그래서 스퀘어가 형용사로 이런 뜻이 있어. 똑바른 반듯한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자, 내용은 알겠죠? 자, 우리가 광고 읽을 때 우리는 보통 당연시 여긴데 뭐를? 상대방 회사랑 하는 비교가 반드시 공정하고 반듯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치? 당연히 깠을 거 아니야. 그치? A라는 샴푸가 있고 B라는 샴푸가 있어. 탈모 샴푸가. 그럼 B 회사가 막 광고할 때 A 거보다 더 좋아요 라고 할 때 우리가 이거 다 믿어요? 아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47번. 자, country인데 어떤 country야? 자, 관계부사가 뒤에서 꾸며준 거죠? 얘가 진짜 주어고. 자, sleep time이 어떻게 된대요? Had declined. 줄어들어. 근데 어떻게? 가장 다이나믹하게. 그래, 다이나믹하게. 드라마틱하게. 그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언제 동안? 지난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엄청 감소한 국가들은. 자, countries가 주어고 여기가 다 얘 꾸며준 거잖아. 그리고 얘가 are 온 거고. 그지? 자, 또한 도즈래. 자, suffering. ing 나왔네요. 꾸며주는 거네. 그럼 여기 뭐 생각된 거야? 그래, 도저 가리키는 거 컨츄리즈죠? 네. 그래서 여기는 뭐 생각된 거야? which are. 그래, which are. 자, 그래서 도즈 위치는 뭐뭐한 것들인데 요거는 우리가 수거처럼 보죠? 도즈 후는 뜻이 뭐야? 그래, 뭐뭐한 사람들 이거잖아. 후일 때, 그죠? 여기는 위치고 컨츄리를 말하니까. 자, 그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이래? Suffering the greatest increase. 자, 엄청난 증가를 겪고 있는 국가들이래. 자, 뭐에 있어서? Rate. 비율, 속도. 자, physical disease. 신체적인 질병과 mental disorder. 자, 정신적인 어떤 불안 증세. 그죠? 한마디로 뭐야? 잠을 못 자면? 안 좋아요.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그죠? 잠을 못 잔다고 하니까 선생님, 와이프가 생각나. 선생님 와이프가 불면증, 맨날 자기가 불면증이래. 근데 잘 하신다고. 언제만 불면증인지 알아? 12시부터 4시까지.
이때만 어? 이때만 잠을 못 자겠대 막. 그리고 언제까지 자요? 막 낮 2시, 3시까지 자라. 이 불면증이에요? 야, 잠자기 싫은 거지, 그지? 어, 초등학생들이 어때? 야, 너 빨리 자. 근데 눈을 지금 눈 주름이 막 하는데 싫어. 더 놀다 잘 거야 그러잖아, 그지? 그리고 선생님 와이프가 유튜브에 빠져가지고. 오. 막 슈퍼챗도 쏘고 막 그래. 큰일 났어. 큰일 났는데.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많이 버리진 않는데. 그리고 막 딴 사람들이 막 돈 많이 버리면 욕해. 어, 막 이러면서 어. 자, 그 다음에 48번 예린이 또 잔다. 예린이 안 자는 척하면서 아까 대답 살짝 하더니 또 잔다. 자, 48번 자, Interpretation of Dream. 자, 꿈의 해석이라는 데서. 자, 꿈의 해석 알아요? 모르죠? 어. 자, 시그먼트 프로이드는 알아? 아니요. 프로이드 몰라요? 프로이드? 어, 대학교 가서 꼭 심리학 들어. 심리학 심리학의 거장이에요. 심리학자. 얘가 쓴 책이 꿈의 해석이 알지? 그러니까 얘가 꿈을 꿈이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어. 자, 시그먼트 프로이드가 1900년대에 출판된 꿈의 해석이라는 데서 자, 이 프로이드는 데디아를 뭐 했다? 제안했다. 자, 꿈은 뭐 한다고? 발생한다고 제안했어. 그죠? 언제? Feelings and ideas. 그래, 어떤 감정과 생각이에요. 어? 근데 얘 형용사잖아. 받아들. 그치? 지전. 원래 형용사는 보통 어디서 꾸며져요? 앞에서. 근데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겠지? 그럼 얘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ING나 PP가 꾸며주는 것처럼. 뭐 생각된 거야? 위치, are 생각된 거죠. 자, 그럼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야? 받아들일 수 없는 생각. 자, 뭐해? To the individual. 그 사람한테. 그죠? 자, 그런 느낌과 생각이 뭐 할 때? 그래, 잠을 방해하도록 위협을 줄 때예요. 자, 얘가 동사인데 얘 주어는 뭐야? Feelings. 그래, feelings and ideas죠? 얘는 뒤에서 꾸며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 답이? S 안 붙어. 그래, S가 붙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프로이드가 한 꿈의 해석이라는 데서 가장 간단한 결론, 심플한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걱정하는 게 꿈에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걱정하는 거, 받아들일 수 없는 느낌이나 생각이 꿈에 나온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꿈은 반대다, 그지? 자, 걱정하는 게 어디 나와요? 꿈에. 그러면 꿈을 악몽을 꿨어, 안 좋은 꿈을. 근데 꿈은 반대다, 그지?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건 뭐야? 신경 쓰고 있다는 거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잘 되겠죠. 그지? 근데 걱정조차 안 해. 시험이라고 생각해봐. 걱정 없어. 잘 보고 못 보고. 그럼 꿈에 나올까? 아니야. 안 나오잖아. 그럼 왜? 공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결과는 안 좋겠죠. 그지? 자, 49번. 자, 능력인데 어떤 능력이에요? 가는 능력이야, 그지? From A to B죠. 하나의 실패에서 또 다른 실패로 가는 능력이야. 뭐 없이? Enthusiasm. Enthusiasm? 열정.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 없이. 자, 실패했어도 어떤 의욕을 잃지 않고 또 다른 실패로 도전하는 거야. 그런 능력은 자, 뭐 할 거다? 너에게 성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하면 되겠죠, 그지? 그래, 저거 해. 이 말을 특히 예진이가 잘 들어보세요. 예진이가 도전 정신이 별로 없잖아, 그지? 선생님이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괜찮은데 선생님의 20대를 지배하고 있던 생각이 이거예요. 욕이 없었어. 선생님 도전을 못해가지고. 왜냐면 재수를 하고 싶었는데 선생님은 그때 고대를 진짜 가고 싶었거든. 고대를. 근데 고대를 떨어졌어요. 낮췄었는데. 논술을 잘 못 써거든. 근데 어떻게 된 거야? 선생님이랑
저 수능 점수가 똑같았던 내 우리 반에는 고대를 갔어. 고대 얘는 국문학과. 야, 얘도 국문학과네 식으로. 고대 국문학과를 갔어요. 선생님, 선생님, 아 역사 교육학과인가?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갔어. 선생님이랑 점수가 똑같은데. 그러니까 선생님 아깝잖아. 좀 아쉽잖아, 그지? 네. 그래서 선생님 재수를, 선생님 친구가 이제 친한 친구가 야 재수하자. 그래서 오케이, 당연히 해야 되시지. 했는데 엄마가 재수는 힘들다 라고 했더니 선생님 그때 세상이 무너진 거야. 아 씨, 재수해서 고대 가야 되는데 라고.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을 갔어, 10년. 그리고 그래서 그리고 또 대학교 가가지고 1학년 때 졸라 우울했어요. 어우씨, 과도 선택도 잘못하고 막 그지 같고 막 그래서 1년 동안 우울증에 빠져있었어.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었어. 지나고 갔더니 그때 되게 우울했고 학교에서 그냥 생활해. 근데 집에만 가면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자, 우선 한숨. 너무 피곤해.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너무 피곤해.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선생님이 이때 재수학원 안 갔어도 그냥 했어도 돼. 그냥 독서실 다니면서 하고 그치? 도전했으면 되는데. 그리고 가가지고 반수만 해도 되고. 근데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잡초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온실 속에 화초였어. 엄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 그때만 나 그치? 그러니까 예진이도 아니 남들보다 1년 늦어지면 어떡해. 아, 재수하면 안 되죠, 그죠?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도전하면 돼, 도전. 자, 50번. 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이에요?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사실. 자, 어떤 방식으로? 하이테크 매너. 자, 이때는 매너가 웨이지? 자, 첨단 기술 방식으로 정보가 전달된다라는 사실은? 자, 해석은 지금 꾸며주듯이 해도 돼. 근데 이 대 뒤에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완전해요. 완전하잖아. 그럼 이건 접속사 대신에? 근데 접속사 대신에 앞에 선행사 비수물이라는 게 있어. 이런 걸 따로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동격의 대시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그 사실은 자 어느 정도 더해준대. 자, 뭐를? 권위를 더해준대. 뭐에다가? What is conveyed? 전달되는 것에. 자, 전달되는 게 이 정보죠? 네. 자, 전달되는 것에 권위를 더해준대. 자, 뭐 할 때도 사실은 그 인터넷이 전 지구적인 전달 매체일 때도. 어떤 매체예요? Unfiltered. 걸러지지 않은. Unedited. 편집되지 않은. Untweeted. 다뤄지지 않은 정보의 전달체일 때도. 그지? 자, 지금은 인터넷이 흔하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어떤 애가. 갑자기 1학년 때. 자, 어떤 애가 뭔가. 자, MBTI. 자, MBTI를 우리가 처음 접한다고 생각해봐. 자, 근데 MBTI에 대해서 야 너 이거 알아? MBTI 알아? 그러면서 하는데 어떻게 해주냐면 그 이거 PDF라고 하나? 네. 이게 뭐지? 이렇게 막 넘기는 거? 애플 이거 넘기는 거 뭐라고 하죠? 이렇게 탁탁 넘기면서 큰 거 아이패드 그래. 아이패드 같은 데다가 야, MBTI가 이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체크하고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와 이거 장난 아니다 그러잖아. 네. 할 건데 선생님이 야 너 예진아 너 MBTI 아니? 근데 선생님이 이게 메모장에다가 하나씩 써가지고 자 체크해봐 그러면 자 뭐가 더 신뢰성이 있어요? 아이패드. 아이패드가 신뢰성이 있다 지금 그 말이지? 자 정보가 되게 하이테크 방식으로 전달된다라는 사실은 권위를 준다는 게 뭐야? 신뢰를 준다는 거지, 그치? 똑같은데도 그러니까 인터넷 정보가 다 그지 같은 정보일 수도 있는데도 이런 말이죠. 됐어? 네. 여기까지인가? 네. 아, 오케이. 예상보다 빨리 끝났네. 자, 여기까지 오늘 진도고.